예, 오늘은 비가 좀 조금씩 내리고 있는데요. 자, 오늘 이제 수요일 날 오후에 우리 그 천사 이제 교회 돕기 운동본부 이제 첫 그 선교비를 제가 지원해 주러 제가 경기도 시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. 어제 이제 그 우리 천사 그 운동본부 통장이 개설됐는데요. 아, 제가 이제 제 사례비도 10만원, 그리고 이제 저희에게도 또 10만원, 또 아는 목사님들이 또 뭐 10만원, 5만원, 뭐 초등학교 동창이 뭐 5만원, 또 아는 집사님들이 만원 해서 어제 하루 만에 55만원이 들어왔어요. 근데 그 중에도 일부를 이제 우리 경기도 시흥에 계신 목사님한테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이제 선교비를 전달해 주고 가고 있고요. 또 내일이나 모레는 이제 정말 그 어려운 개들, 정말 그 뭐 쌀이 없을 정도로 어려운 길을 제가 이제 선정해서 네 군데 선정해서요. 이제 20km씩 이제 네 군데 교회를 제가 내일 모레 이제 지원해 주러 제가 또 다니게 됩니다. 여러분, 이 천사 교회 돕기 운동 본부는 이제 1,004명의 회원을 모집해서 월 10,000원 이상씩 해서 이렇게 모아진 헌금을 가지고 이제 모아진 물질 가지고 정말 어려운 개척교회들, 미자리 교회들 돕는 운동이 바로 이 천사교회 운동 본부입니다. 이게 사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고요, 꿈입니다. 이게 사명이고요. 그래서 용인에 계신 목사님은 이제 어제 우리 운동본부에 이제 10,000원 보내셨다가 또 잠깐 있다 9만 원을 또 보내줬어요.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또 9만 원 또 보냈습니까 했더니, 이 운동은 성령께서 하시는 그런 감동이 왔다고 하면서 10,000원 하고 나서 또 잠시 후에 9만 원 또 보내오신 거예요. 그래서 하나님이 협력하여서 이제 선을 이루시는 것 같다고 하면서 이렇게 뜻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돈을 물질을 보내오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이 일은 우리가 주원께서 시작했지만 사실 이 천사 교회 돕기 운동 본부는 사실 우리 전국 교회가 다 같이 함께하는 겁니다. 여러분, 우리가 이 운동에 참여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서로 돕고 협력하는 그런 우리 단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예, 오늘 우리가 도와줄 그 시흥에 있는 하늘빛 교회인데요. 저 3층 보이시죠? 하늘빛 교회. 예, 오늘 이제 여기 도와주러 제가 왔습니다. 오늘 같이 한번 첫 번째 이제 선교비를 우리가 지출하게 되는데요. 우리 교회, 하늘빛 교회. 자, 우리 하늘빛 교회 한번 같이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우리 그 교회 돕기 운동본부 이제 첫 번째 그 수혜자 교회인데요. 정말 이 어려운 게 찾아서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드립니다. 자, 우리 목사님 받으시고요. 자, 받으시고 우리 그 교회 돕기 운동본부에도 우리 목사님 한 말씀 좀 한번 해주세요. 아, 이렇게 또 뜻하지 않게 천사 또 선교비를 이렇게 받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그 이렇게 하시는 그 목사님 또 하시는 이 선교단체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고 저희도 한 구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. 이 천사 선교회가 운동본부가 정말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